5월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SNS에 초음파 사진 올리셨다고 하는데 진짜 저 처음 초음파 사진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진짜 감격스럽고 지금도 소름 돋는 게 심장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이게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나의 진짜 생명체구나. 이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개월쓰면 사실 정밀 초음파도 했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조금 더 아이의 얼굴이 많이 갖춰진 네. 상태인데 네. 아기 사진 좀 궁금한데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입체 초음파를 했으니까요. 그게 반드라 대박이야. 그거 똑같이 나와요. 어머 세상에 어머 볼봐 어떡해. 이마가 확실히 엄마 이마 같네. 네 엄마 얼굴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아빠 얼굴도 있고 오밀조밀 여기가 아니 보시기에는 아빠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저희는 딱 보자마자 장모님이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사실. 네.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우 이영희 씨가 41살에 그리고 최지우 씨가 46살에 출산을 하셔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베니 씨는 몇 살에 출산하시는 거예요? 만으로 45세. 와. 지금 연예계 최고령 임신인가요? 어떻게 지금 기록이 없어요? 거의 정말 금쪽 상담소 최초입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와 함께하는 상담. 예. 한번 예, 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안용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18년 차 배우입니다. 결혼하셨구나. 너무 동안이셔 가지고 20살에 그러면 데뷔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정식 데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작품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가끔 자 다음은 우리 베니양 네. 10년차 세종대 실용음악과 벌써 교수님 10년차나 네. 교수님이시군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떠돈다. 어떤 얘기죠? 예, 베니 씨가 9살 차이 우리 연하남을 잘 키워서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방법이 뭔지 우리 나래 씨에게도 좀 전수를 제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제가 교수님 제가 사실 연애를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연애를 잘 못할까?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해서 서점을 갔어요. 큰 서점을 가서 연애 지침서들을 그 해에 나왔던 걸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서에 나왔던 그 방법들과 네, 그 흐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하나씩.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연락이 오면 세 번은 연락을 조금 좀 안 받는 바쁜 것처럼 하면 이제 애간장을 태우고 연락이 오면 한 3분 정도 참고 있다가 이렇게 세 번만 하면 이렇게 그 남자로 3번만. 만들 수 있다. 333 멋지게. 용준 씨 기억나세요? 333. 예, 네, 정말 기억나요. 그걸 그대로 쓰셨었어요. 와, 대박. 나래 씨 필기하는 거 봐, 열심히요. 다 적었어요? 예, 다 적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 베니 씨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안용준 씨도 베니 씨의 마음을 쟁취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처음에 만나고 계속 좀 알아가고 싶다 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었죠. 되게 좋은 분을 소개시켜주겠다. 남자친구가 없으시면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라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계속 만났어요. 그래 계속 혼자 만나요. 소개팅 하면 안 나오고 좋은 친한이야. 그래서 저에게 이상형을 묻더라고요. 어떤 게 이제 이상형이 있냐. 그래서 그 이제 이상형이 하나씩 충족이 되게 야, 진짜 노력이다. 어머.